저한테 인생 2막이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인생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시작과 끝의 반복. 끝은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꿈꾸고 다시 움직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 요즘 물가 엄청나죠.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정만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엔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말도 안 돼. 어떤 곳인지 한번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네네. 진짜네? 네. 1,000원이에요. 아, 그럼 1,000원. 뭐 잘못 붙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미 뭐 넉 달 전에 소문이 다 났는데요, 뭐. 양기란 선생님, 오랜 세월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식을 나누셨던 교수님이셨는데요. 강단을 내려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이게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반각이야? 반각이요? 아니, 이러면 이게 솔직히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에, 물류비에, 재료비에 남는 게 있습니까, 이게 대체? 남는 게 좀 없죠. 자선사업가도 아니시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 재미요? 네, 재미있어요. 그다음에 보람. 보람이요? 보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될 이 빵들. 점점 얇아지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 퇴직을 해서 지내면서 뭐 바둑도 두고 당구도 치고 뭐 가끔 또 오래간만에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뭐 아직은 좀 건강하니까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냥 그렇게만 지내기는 뭔가 좀 아깝고 안타까운, 겉으로는 장사지만 내 속마음은 빵 봉사. 왜 빵 봉사냐? 사실은 여기 오신 분이 이거 1,000원에 빵을 사 드신다 할 때 여기에는 사실은 제 땀과 내 노력이 스며들어서 1,000원에 사가는 겁니다. 양기련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지키는 또 한 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빵집에서의 작은 역할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남는 게 없어도 하는 거다 해서 저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봉사겸. 봉사겸. 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예. 알바비도 절반입니까? 예, 절반은 아니라도 30%는 드시겠습니다. 30%. 1,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빵들.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이 나면서 어느새 동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인데요.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니에요. 이거 조금 산 거예요. 조금 산 거예요? 네네. 나 어떡해. 이 가게를 오신 이유가 있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저 이렇게 주변에 모임이나 아는 지인들하고 자주 와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또 교수님이 착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1,000원 빵집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4개월째. 조금씩 운영 방식을 변경해가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셨는데요. 이 소금빵은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1,000원이면은 재료도 좀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예,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웬걸? 아니 이게 1,000원이라고?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와. 첫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1,000원이라는 작은 가격이지만 그 안에는 그 어디보다 큰 마음과 따뜻한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2막,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재미있으면 돈 조금
들어도 나 재밌게 놀았다. 나이 들어서 재미있게 놀 거를 아까 재미라 했지만 찾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중에 저절로 보람은 행복은 찾아올 거다. 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신 또 다른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이 한창 진행인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인지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자, 꽃 같은 그림을 찾아서 스마트폰 하나라도 뭐 은행 업무 또 뭐 쇼핑 그런 거 다 하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전화 아니면 메시지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특히 이제 뭐 버스 타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적응을 하셔요. 그러면 유튜브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검색창에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치면 되는데 U자 하나만 터쳐도 유튜브가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유튜브는 다 나오셨나요? 오늘 만나뵐 두 번째 주인공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디지털 강사 안서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한참 들어오고 집에 애들도 있지만 가르쳐줄 땐 한 번 두 번 잘 가르쳐주는데 또 들으면은 엄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다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너무 좋고 잘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친절히 가르쳐주시는데도 아유 제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사업.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펼쳐지는 특별한 수업인데요. 이곳에서 강사를 맡고 계신 안서조 선생님은 디지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경찰이셨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내 몸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출근하려면 거울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내가 또 이런 강사로 활동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또 뭔가 또 알아야 되고 해서 건강에도 좋고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괴테의 말 한마디를 이제 소개한다면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타인하고 관계 맺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서조 선생님. 그리고 디지털 능력들을 활용해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전통시장 우리 제주도에 있는 시청 근처에 있는 보성시장을 찾아서 옛날부터 사라져가는 풍경들 그리고 또 뭐가 나왔는가 가을철이니까 또 야채 같은 것도 나왔을 거고 해서 이것저것 살피고 바로 옆에 또 삼성열이 있어서 또 삼성열 그 숲 풍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상 몇 커트 찍어서 집에 가서 좀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집중하며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은 젊은 크리에이터를 못지않은데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안서조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90세가 나서 이제 회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해가지고 포기했대요. 근데 본의 아니게 105살까지 살면서 100세가 넘으니까 아 그때 90세 때 영어 공부할 걸 해서 후회했다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어린애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탐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한 시간도 없고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보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원 빵집을 운영하며 작은 나눔을 이어가는 양기련 선생님부터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며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안서조 선생님까지 100세 시대 나눔과 도전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